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훈훈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두 차례의 비대면 기부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영웅의 모교인 경북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에 KF94 마스크를 포함하여 1만 200장을 환경미화 여사님들과 교직원에게 기탁했고, 두 번째로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지부에 KF94 마스크 8,100장을 취약장애인 가족에 기탁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가진 1,070명에 가까운 회원들로 구성된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지난해 4월 코로나 취약 지역 대구 의료기관 간식 서포트를 시작으로 마스크 기부, 포천 지역 지정 기부, 전국 보육원 의료 기부, 노숙자 마스크 기부, 공동생활 시설 아동 자립 활동을 위한 기부, 경기 지역 축구 꿈나무 후원, 전국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밀키트 지원, 경북대와 장애인 부모회 마스크 기부 등 누적 기부 금액이 1억 4,4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무명 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쳐온 임영웅을 닮아 팬들 또한 멋진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웅시대 회원들이 힘든 시기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나눠준 덕분에 다가오는 추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따뜻한 마음 덕분일까요? 임영웅은 2021 TMA 최고 애지다스상에서 1위를 해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는데요. 이 밖에도 국보급 목소리를 가진 스타, 모닝콜로 만나고 싶은 스타, 존재 자체가 애국, K-POP으로 만나 자랑스러운 최애 스타, 다음 컴백이 기다려지는 스타 등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멜론과 바이브 등 각종 음원 사이트의 차트를 장악하는가 하면 트로픽 아이돌 차트 등에서 진행된 인기 투표에서도 1위에 올라 트로트계의 히어로임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